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요. 대원로금의 또 코재배를 통해서 어떻게든 다수화하고 또 우리 대원로금이 앞으로 코재배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떤 공정 방향으로 육성 또는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지를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고요. 네, 사실 이 영봉교육은 여기 정주하, 여기 계신 사회이사님이 옛날에 우리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보다 100배 이렇게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좀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쁘게 도와주시고요. 며칠 있으면 이제 우리 가을에 들어서는 처서 있잖아요. 처서를 맞이해서 여러분 그 폭염에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는데 풍년 농사 되시고 또 올해 농가소도 지지를 위해서 우리 농협장들이 오늘 8월 21일 오늘 오후 4시죠? 초과장에 4시? 4시에 반대 10개 조합장들이 모여서 올해 수매가를 얼마로 이렇게 잘 드릴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비료가 폭등에 농업용 전기세 오르고 비료 뭐 각종 안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 농가 소득 지지는 여러분 그 농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도 아니고 축협도 아니고 오직 농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년 살림살이가 바로 그 수혜가에 달려있지 않느냐. 농협도 경영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우리 농민조합을 위해서 정말로 임금님표 2000살 브랜드 가치에 복을 받도록 제대로 값을 주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한 여러분께서 전년도에는 쌀 판매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았고 크게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문석기 본부장님과 또 이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쿠팡을 개척했고요. 쿠팡을 통해서 이렇게 롯데상사와 쌍벽을 이뤄가지고 판매하다 보니까는 다 팔고 없습니다. 그래서 120톤을 탈농협에 가서 벼를 원료금을 사서 지금 도정을 해가지고 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많이 수확이 많이 나야 됩니다. 지켰던 많이 나서 여러분 가게에 크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콩재배 영농교육은 그럼 왜 콩재배 영농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천시가 앞으로 향후 5개년 동안 주력으로다가 식량산업종합 5개년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쌀이 전국적으로 생산 과잉이 되니까 이 쌀 생산 조정을 하고 또 전략적 작물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식량산업 차원에서 무엇을 주로 집중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안건인데 이천시에서는 밀, 콩, 감자가 주력 식량작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콩을 이렇게 재배교육을 함께 이루는데 우리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릴 일이 있어요. 이천 지역이 아주 그 임금님표 이천산의 주력 고장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갖다 논에다가 임금님표 이천산을 생산하는 논에다가 농협에서 농콩을 심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께서도 당황스럽고 그렇게 권장을 하는 저희로서도 참 송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농콩 재배에 적극적으로 아주 시작을 해서라도 농협을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요. 이렇게 차제에 여러분 귀한 분을 모시고 도대체가 우리가 다시 한번 1969년도 54년 전에 우리 뭐 최정환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어려운 시절에 이제 농협을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농협이 도약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나이도 지금 54살이면 한창 일을 나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여기에 나오듯이 공동행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동행동. 우리가 뭉치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공동행동이 나오는데, 그럼 공동행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자재를 살 때도 개개인이 사면 가격 협상력, 경쟁력이 없는데요. 우리가 뭉쳐서 공동 구매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제공하는 업체에 가격 협상력이 생기니까 결국 원가에 있어서 원가 경쟁력이 있다.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농산물을 생산하면 그 규모가 비록 적지만 여러분이 1,000명, 2,0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공동 생산을 해서 규모화가 이루어진다면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수요에 집중, 즉 공동행동을 통해서 공동구매, 공동생산, 또 대원농협을 전원 이용해 주실 때에 주식회사하고 다른 경쟁력이 반드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우리 농협 많이 해 주시고 또 예금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물건도 조금 뭐 품목에 따라서 약간 가격이 1,200원 비싼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좀 감내하셔서 좀 많이 전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 이게 이제 산업혁명 1844년에 산업혁명 시대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공유주의 이러한 사례가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면 일정한 목초지가 있는데 목장을 하시는 분들이 내 목초지가 아닙니까를 자기 그 이기주의로 손을 한꺼번에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초지는 완전히 황폐화 되어가지고 희생 불가능한 그런 황무지로 변했는데 우리 협동조합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자기 개인 이익만 극대화하면은 절대 안 된다. 주인 정신이 더욱더 요구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 즉 예를 든다면 농기계를 갖다 쓰셨는데 본인 거라면 더 아껴가지고 조심해서 쓰는데요. 그냥 험이 쓰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고장나면 슬러시 갖다 와가지고 이게 내 게 아니니까 이러한 게 바로 그러한 비슷한 사례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내 농협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시고 많이 애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듯이 2010년 조합 5개년 계획은 감자밀 콩인데 이러한 것은 왜 하냐면 쌀이 전국적으로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쌀 생산 조정을 지향하고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렇게 적은 것이고요. 우리 농협의 현재 콩 재배 현황은 이렇게 농콩 재배에 70 농가가 이렇게 하셨고 박홍도 이렇게 해가지고 약 15만 평 정도를 우리가 이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데요. 모가 농협이 우리 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콩 쪽에서는 모가 영농조합법인이 조금 앞서서 있는데 부지런히 그쪽을 장점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렇게 해서 정보 소통하면서 우리도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도 콩밭을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파종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파종 시기가 일찍 심은 데는 꽃트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요. 꽃트리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3차, 세 번째 드론을 이용해서 노린재 방제와 함께 콩 영양제를 혼합해서 다수와 콩알을 굵게 만들어주면서 뿌려야 되는데 이거를 9월 2일날 해질적으로 다 크게 되면은 그러면 먼저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또 늦게 하신 분은 그때가 맞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 뿌리는 업체한테 탄력적으로 상태를 봐서 여러분이 밭에 가 보시면은 형성이 돼서 꽃트리가 생길 때는 뿌려달라면은 저희가 그걸 뿌려드리고 아직 형성이 안 된 때는 그때에 맞게 뿌려주는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라니까 여러분이 하시다는 지도가에 내포 뿌려주시려면은 꼭 그날 기계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작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뿌려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콩 재배를 위해서 우리가 올해 지원하는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상 최초로 인구대표 2천 쌀 주력 우리 부장에서 농품을 심으니까 저도 참 죄송하고 했지만서도 올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농콩의 핵심은 배수로입니다. 물이 안 빠지면 침수되고 그냥 절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로 좋은 배를 포크레인을 가지고 부산으로 4,500만 원을 투입해서 배수로를 정비를 해드렸고요. 각종 농자재, 농콩 전용 비료에 3,220만 원, 그 다음에 항공방제 3차에 걸쳐서 1,680만 원인데 이것을 마지막 3차는 9월 2일쯤에 풀이기로 문자가 날라갔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육 상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원하시면 시기를 맞춰서 뿌려드리겠다. 근데 이제 모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물어보니까는 4차까지 뿌린다. 그래서 자주 뿌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까투리가 생긴 다음에 꼬투리가 생긴 다음에 그러면 노린재가 아침에 이제 빨아먹잖아요. 그러면 축적이 나오고 그런 거로 방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칡에 대한 방제를 해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항공방제는 농약값은 농가에서 되지만 드론 살포비는 모조리 다 1,680만 원 투입해서 3차에 걸쳐서 농협에 무상으로 뿌려드리는 것이고요. 농작업 대행은 농콩을 심으신 분들한테는 논에 그 어렵게 결단내려서 그냥 자기가 올해는 폐농할 피농할 작정하고 농협의 그 정책에 따라주는 고마움 때문에 이 논타리와 파종은 무상으로 2,860만 원을 드려서 해드렸다. 그래서 합계 부분으로는 1억 2,26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했는데요. 이 중에 약 1억 정도는 농협중앙회의 지원금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방제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만 평을 방제했는데 2차까지는 방제를 했는데요. 3차에는 청신옥실 살충제, 노린재 방제와 함께 영양제를 뿌리고 가능하면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지도부가 직원이 다 입회해서 햇빛 나기 전에 뿌리고 여러분한테 문자를 드려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라. 더 나아가서 그 조합원 밭에 뿌릴 때는 그 무슨 약을 몇 병이 들어가는 것까지 잘 적어서 확실하게 관리를 감독을 하도록 하라. 라는 게 저희 이제 의지고요. 드론은 4대를 투입하고 직원은 4명이 이렇게 나가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농사 잘 되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또 이제 태풍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그 적심을 순식간에 하는 농가도 있고 순 안 친 농가도 있는데 충청도 쪽에 우방 쪽에 콩 많이 심은 농가에 물어봤더니 그 술을 안 쳐도 또 안 심어지는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술을 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 착하게 따라서 너무 무성하게 올라왔으면 꽃 피기 전에 이제 적심을 해야 돼요. 꽃 피기 후에 치면 수확량이 20-30% 정도 감소하니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꽃 피기 후에는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금방 시간이 지나가서 한번 태풍이 이제 9월달에 싹 잘 무사히 지나가면은 이제 가을 한 11월 초부터는 콩잎이 다 떨어지고 바로 수확기 타작 끝나고 수확기 들어가는데 그때는 우리 전문 직원 기사분이 양막 콤바인 두 대를 가지고 나와서 한 대가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콩 작업을 잘 해드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는 수확 시기가 이제 늦어지니까 한 대 가지고 늦어지니까 땅에 얼어버렸잖아요. 눈도 가고 그러면 이제 이 개도 태풍 바꾸가 그냥 훌러덩 벗어지고 또 이렇게 많이 유실도 되고 해서 한 대가 더 들어와서 두 대로 이렇게 하는데 우선순위는 그 콩깍지가 먼저 터지는 게 어떤 거냐. 대홍콩을 우선으로 작업을 하는 게 맞다. 이게 종목 경험자인 모가농협의 콩 작업관에 이제 이렇게 자문을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삼풍 농콩을 주고하는 것은 좀 순순위로 나서 원활하게 작업을 해드리겠다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생산을 했다. 생산했으면 판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야, 우리가 7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맞춤형 농경사업으로 도움이 실이 차단 들어가서 우리 RPC에 이렇게 잘 시설이 되어 있는 걸 적극 활용하고요. 정부의 수혜도를
수확 직전에 우리가 AT 농수산 여기 센터에다가 이제 전산으로 우리가 수매량을 신청을 합니다. 그 주간 업체가 대원군입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올해는 특히 그 불행하게도 저쪽 전라도 김제 부안 쪽에 그 이번에 그 장마비가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 공급 측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국회의원님이 오셨다 하셨는데, 예, 해마다 이게 이제 대체용으로 콩을 많이 생산되면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안감을 어떻게 이런 국가적으로 전략작물을 가격 안정에 관한 뭐 어떤 법률 같은 거, 재정적 뒷받침, 농협도 역시 생산작물로 지자체와 함께 연구하고 그게 대안이 서야지 농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가격 지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또 아까 의원님이 오셨지만 뭐 어떤 특정 후보를 선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상당히 그 의원님이 또 중앙회장님한테 관심을 갖고 농업 농촌이 어려우니까 국가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많은 부자 자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운영 모조리 다 대한민국 농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콩 판매 계획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 콩이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소립자인 대자, 중자, 소자 이거를 잘 선별해야만이 지각을 받는데 올해는 넘어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시설 보완을 해서 이천시에서는 현재 콩 정수기 기계를 가지고 있는 데는 대원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주 정형화해가지고 아주 고가의 최고가를 받도록 우리가 바짝 신경을 쓰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다음 달에 좋은 소식이 올 것으로 여러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고 하면 우리 식량작물공동경제 육성사업이라는 농림부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3천만 원의 이제 국비가 투입되고 우리 자부당 300만 원을 내는 곳인데 여기 이곳이 이제 대원농협의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요. 이게 선정이 되면은 약 10회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콩을 아주 그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아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다수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전문가의 노하우를 10번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또 선진지 견학도 그 예산으로 다 우리가 갑니다. 여러분 모시고 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많은 노하우를 익히는데 그럼 이거를 뭐에는 이걸 받는데 이거를 받아야만이 요거를 2단계로 넘어가서 우리 앞으로 더 콩 재배라든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기계 장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자격 요구를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모가에도 한 5억 정도의 장비를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로를 아끼고 국가의 전략작물 그 콩인 그 수확하는 콩마이라든가 또 뭐 트랙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회장치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요 교육 컨설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천시에서는 대원농협이 그 두고 올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거의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2단계로 해서 이렇게 5까지 장비를 지원받으면 끝으로 3단계가 있다. 3단계가 이 다라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제 일정 규모가 50헥타르 이상 뭐 동콩도 형성되고 박콩도 어느 정도 돼서 자리가 잡혀지면은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정부가 50억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부상으로 그 가공 공장을 지어라. 가공 공장 원시적인 1차 생산품을 갖다 팔면 가격이 항상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외주로 만들던 낫도를 만들던 뭐 대체용을 만들던 가공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농가의 수치 가격이 높아지는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가까운 계산에 가면은 이미 이러한 합소가는 그 영농조합법인이 다
다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쇠고기 대신에 콩으로 쇠고기 대체육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벌써 생겨났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는 계산군수가 그 이름이 성이 송군수인데요. 이분이 그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니 대체육인 콩으로 만드는 그 저 쇠고기 대육을 가지고 그리고 저기 종회사 주의사에 가서 자기가 영업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앞서가는 열정을 가진 그러한 지자체 단체장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뭔가를 그 백화점 식당 레스토랑 일본에 가면 이렇게 좀 발효돼가지고 이렇게 신라랑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건강에 굉장히 좋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꿈을 꾸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큰 조직적인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이 교육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9월달에 발표되면은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 또 이제 어떻게 또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9월에 확정이 되고요. 감자 선별기를 내가 농림부에 2억짜리를 신청했는데 이게 이제 사연이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임원장 체계로 해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해가지고 돈을 벌려드려야 됩니다. 그 농민을 돈을 벌린 돈은 우리 지역에 여러분한테 돈을 벌어드린 돈은 다시 농협으로 예금으로 들어올 것이고 예금으로 들어온 돈은 대출 자금으로 쓰여져가지고 거기서 이자 수익이 발생되면은 바로 교육지원비 실익지원으로 나가는 선순환 체제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농협이 농작업을 많이 해드리고 생산을 권장하고 감자 심고 콩 심고 또는 앞으로 밀 심고 콩 심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했던 과정에서 그 감자를 위해 그 수확기에 장마지기 전에 빨리 캐야 되는데 이제 우리 농협이 많이 높고 살펴드리고 잘 미비했고 두 번째는 감자 선별기가 그거 하루에 한 20톤 정도를 선별하는 좋은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급격히 하다 보니까 작업장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선별기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당근 공장에 임차가 되어가지고 그 좋은 짓을 못 쓰고 있으니 그 300만원짜리 알약인 거 갖다 사다 놓고 선별하니 이렇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고온 타서 비를 맞추고 캐가지고 썩어가지고 아주 또 농가에 피해를 끼쳐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서 뼈 아픈 반성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경기도 옛날에는 농업 정책 관할이잖아요. 그게 이제 지사님이 바뀌시면서 농수산 생명과학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농수산 생명과학 추진위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농정활동을 자문기관으로 거버넌스로 활동하다 보니 이걸 제가 건의를 했어요. 아, 좀 임원장을 통하고 전략장을 하다 보니 시선이 미비해서 썩혀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니 감자 선별기를 하나 좀 해야 되겠으니까 좀 연구를 하시오. 그래가지고 신청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내년에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컨설팅이 9월달에 선정되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리더 농가 교육이라는 것은 좀 재배 면적이 조금 그 중에서 조금 많은 분, 열정이 조금 남다르신 분 리더를 정해서 그런 선도 농가를 사회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 농가도 어떻게 하면은 연장 피해를 예방하고 또 다수화를 하느냐 또 이제 사회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총 10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선진지 결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 도대체가 예를 든다면 경상도 상주는요 아무래도 정부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서 콩이 엄청 많이 심는데 그 법인 영농조합법인이 조직이 잘 되고 가공 공장도 잘 되어가지고 아주 굉장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번 가서 거기는 어떤 기계 장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판로 문제를 확보했으며 농가 소득은 얼마나 되고 어떠한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직접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장점을 배워보자라는 선진지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참여 농가가 25 농가가 이상이 되어야만이 이러한
공동경영체의 요건이 되고요. 3년간에 30헥타를 우리가 재배를 꼭 이행하겠다는 그런 계약서를 이제 우리가 작성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5헥타 이상은 되는데 우리는 넘었었잖아요. 지금 현재 뭐 굉장히 50헥타 정도 늘었는데 농권만 더 부각을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향후 몇 년 후에는 50억씩 3회 걸쳐서 150억 정도를 받아내는 거로 뭐 부품을 꾸어서 우리가 그 식량인 수도자계만 농가 소득을 연연할 게 아니라 좀 이제는 눈을 달리해서 콩도 하고 밀도 하는 좀 다양성을 가져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곧 이어서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자를 심고 나서 콩을 심어보니 감자는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느냐. 요것이 감자가 조금 춥잖아요. 3월 뭐 중순인지 조금 일찍을 심어서 하지 전에 빨리 팔아야만 제각같이 장마 졌다 하면 아주 절단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냉동되는 저장고 시설을 갖고 있으면 모르는데 감자가 생물인 데다가 이놈께 가격이 얼마 된다는 공작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했던데, 아무튼 간에 감자 심고 콩을 심으려면은 감자를 선별하는 능력이 뛰어난 기계가 있어야 된다 해서 그 내년에 돌아오는데, 그러면 감자보다도 더 농가가 비료 먹고 뭐 키고 인력비 들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좀 이모작으로 품목이 좋은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는요, 밀이라는 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밀은 뭐 이거 저 감자처럼 뭐 비료 먹고 힘이 들잖아요. 저장도 용이하고. 그런데 사람이 또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서 복을 주듯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게 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옥가병 사장님 여기 계신데 저 일어나 보시오. 아무튼간에 경기도 여기 가까운 데서 그 옥가병 사장님 큰 박수 한번 치시오. 조합으로 들어오신 게 농협에 이제 또 옛날에 유통업체 간부도 하시고 또 여기 경기도 어디죠? 여기 가까운 경기도 어디죠? 거기에다가 밀 도종 공장을 한 2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근데 송나리에 땅을 분지를 확보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으면서 그 기계를 다 뜯어온다. 그 우리는 돈 한 푼 안 드리고 밀 가공 공장을 같이 협력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 또 판매도 아주 푸우시니까는 밀 작업반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부품금을 갖고 있는데, 거기 이제 백강비계라는 아주 키가 작아서 심을지도 않아요. 그 타장을 저 김용환 씨가 야마 콤바인으로 하신 바에, 근데 이제 야마 콤바인은 전용 콤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좀 유식이 되는 단점이 있어서 경기도에 제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님과는 강력하게 기계장치를 좀 지원해 가고, 그래서 서류가 내려와 있어요. 전용 밀 콤바인 1억짜리가 내려와 있다. 현재 선정 심사를 되면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키도 작아서 시들지 마세요. 생산량도 많고 단백질도 풍부한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걸 도종해서 안내 누르면 보리와 비슷하잖아요. 통밀 밀살이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런 밀이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육성할 생각이냐면 가공 공장을 조그맣게 지어서 거기서 한 30도 정도 온도를 유지해서 거기서 이제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면 발효 백강 쌀이 되잖아요. 밀쌀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뇨병 또 이렇게 뭐 대장 그런데 아주 그냥 끝내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차별화된 건강윤리 그 밀쌀과 우리 알차미를 결합한 거를 내놓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아주 그냥 많이 쏟아져 나온 거에서 종자도 우리 사장님, 옥사장님을 통해서 종자 확보를 하고 장목반 아까 쓰셨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내년에 다 이걸 해서 우리가 생산하고 밀 전용 콤바인 타오고 도종 공장 짓고 판매망 확충되고 쿠팡하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해가지고 밀쌀과 유산균의 밀쌀
또 대원로 유금리표 알찬 및 화폐가로와 4km짜리를 내서 맞춤형 틈새시장으로 그 당뇨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정부에 배포하면은 아마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쌀만 단순하게 내면 뭐 우리 이천 쌀만 있으니까 여주 쌀도 있고 전라도 쌀도 있고 너무 쌀을 흔해 빠졌지만은 거기에다 색깔을 입혀서 건강이라는 아이템으로 때려버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우리 옥 사장님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장목발에 가입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송나리도 가시다 보면 지금 뭐 철물 놓고 공사가 한창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을 생산하고 또 다 자기로 가로고 콩을 심어주는데요. 콩이 지금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원의 박영선이라는 또 CEO가 계신데 4만 평 콩 저 밀을 심고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이제 그분 말 들으니까는 3월 중순경에 조금 일찍 심고 추위가 있어도 좀 더 두둑하게 더 돋구려가지고 하면은 작부 체계가 맞는다. 또 하나 우리가 좀 농업기술 센터에 우리 소장이 계시지만 물어볼 일이 있는데요. 벼를 수확할 때 드론으로다가 그 통계작업을 갖다가 드론으로 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타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구 치는 기계로다가 사과 롯데를 싹 치고 중간중간 치고 턱을 좀 두둑히 덮고 눌러주면은 아마도 동계장구를 홈밀이라든가 이런 게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헥타당 25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앞선 기술을 배우고 또 선진사를 우리가 이용해서 나갈 때 농가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감자 심고 콩도 심고 그러니까 감자 소득이 들어온 거예요. 백감을 심고 콩 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가고자 하는 최우선 목표는 농가소득 향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우리가 최종 농종의 콩 관련해서 나가는 것은 다각화 사업을 해서 낫토 공장이라든가 여러가지 부가가치 높이는 그런 공정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대원농협이 여러분께서 항상 수고를 해주셔서 보고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한 게 바로 지사님 뭐 위에 높으신 분들 사인하면 즉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전성기다. 대원농협이 꿈꾸는 게 경기도 농민의 핵심이고 저희가 꿈꾸는 게 바로 그냥 직통입니다. 직통. 그래서 이철씨의 농업 정책까지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지금은 비록 힘들더라도 처음 걷는 길은 힘들더라도 마음만 한번 같이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 행동 우리가 뭉쳐야 왜냐? 잘 나가는 농협만 탁탁공지 농협 충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단단히 뭉쳐가지고 축자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 농협의 물건도 다 사주시고 그 다음에 출하도 농업을 통해서 출하하고 이렇게 공동행동을 할 때에 뭔가도 절감되고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벌써 받아가지고 그 밀 전용 콤바인 그걸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다 한 대 주는다. 다 한 대 많이 주는다. 뭐 올해 반 주는 거예요. 근데 보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올해 여러 가지로 뭐 정말 피해 어려움이 많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농자재 올랐기 때문에 중야장차로 그냥 중앙회장님한테 돈 지원해달라고 아그라도 써내고 10월달에 15억 정도의 농가소득 증진자금이 내려온 게 통보받았고요. 12월달에는 감자소득 다 도구를 내라 뭐 난리를 치고 심을 해라고 망신당을 했지만 그걸 다 저희 잘되라는 그러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서 5억 정도, 한 4%에 약간 못 미치지만 2천만 원가량의 그 유통 지원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논해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렇게 이제 결심을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욕심이 많아가지고 대원농협에서 어떻게든지 다양하게 농가소득을 올려줄 수 있겠는가라고 해가지고 시장님 또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시장님의 애정을 갖고 대원농협의 특화사업으로 수생이
산업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큰 돈인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세미도 우리가 좀 시도 좀 파전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우스 시설해야 되고 물 파야 되고 어려운 과정에서 올해는 이게 절단 날라온다 이렇게 늦게 시작했으니 수세미 뭐 다행히 그냥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데 다행히 예, 복을 받아가지고요 수세미가 잘 됐습니다. 우리 적동한 경제 사업장도 없는데 육묘장에다가 이렇게 시설 같이 뭐 가열하는 거, 세척하는 거, 건조기, 수세미 기름 짜는 거 다 이렇게 기존의 건조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세미가 천연 수세미로 환경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그 주방에서 쓰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다 떨어져서 그러지만 이렇게 양재 수세미를 시작해서 앞으로는 이거 내년에는 더 재배 면적을 늘려서 농가 소득을 더 증진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좋은 소식이 있는데 너무 이제 촉박하잖아요. 8월 28일 날 우리 우수한 아주 모범사례 농업조합법인 상주회랑 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주회는 어떻게 그것을 갖다 성공시켜서 아주 가공 공장으로 잘 되고 모범적으로 최고로 잘 되고 있는가 그 CEO의 강의도 들어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고 오는 게 어떤가 할 테니 가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따가 우리 직원한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정과 좀 뭐 좀 덥고 힘들더라도 본격적으로 타작 들어오기 전에 한번 여러분 뜻이 있는 분은 함께 가서 둘러보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끌고 이렇게 어려웠던 지난날에 그 여러분 기억이 생생했잖아요. 근데 원로조합분들 은혜를 저희가 항상 잊지 않고 있고 어떻게 하면 농협을 다시 한번 잘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진짜 인구 절벽입니다. 그 모바일은 전년도에 애기 한 명 왔대요. 그 이가 앞으로 전혀 어떻게 들려야지 어르신들 점점 연세 드시고 자꾸 별세하시고 들어오는 젊은이들은 적고 돈 벌어 먹고 힘드니까 다 도시도 다 도망가 그러니 앞으로 농협이 참 위기인데 이럴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 저기 신규 부지도 그런 차원에서 확보했는데 예수국의 5천억 정도가 돼야만이 48명 직원들 27억 5천만 원 연간 인건비 다 주고요. 거기다 또 각종 재생금액은 65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런 비용 다 떨고 여러분도 모아야 되니까 축자 배당 드려야 되죠. 이용호 배당을 드려야 되죠. 농사 누가 저 드려야 되겠습니까? 농협이 다 아들로 태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나깨나 그래도 누가 뭐라도 우리는 농협과 함께 간다. 평생 복지농촌 만들려면 한번 조합으로는 이 다음에 저희가 꿈꾸면 땅도 사서 돌아가시는 공기도 써드리고 또 10개 농의 요약을 또 만들어야 되고 해서 행복한 복지농촌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니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많이 도와주시고 건강하실 거죠? 목숨 다치는 분들이 가장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소 없이 이제 콩 재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한테 감사드리면서 특히 농콩에 파격적으로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농협에서는 하든지 여러분들 고령하실 때에 편하게 농사짓는 거 도와드리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분명하고 할 테니 건강하시고 오늘 벽값도 잘 정해본 날에 해서 행복한 그런 날을 되시기 바라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으니 여러분 고생 많았지만 우리 아가 대풍도 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